신영택 씨, 사전 예. 인터뷰 때 네. 들으면 모두가 깜짝 놀랄 신기한 체험 수기를 몇 개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 중에 예. 하나가 네.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에서 남긴 골뱅이 안주. 신기한 체험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는 유체이탈, 하나는 순간이동. 예, 정말로 그걸 봤습니다. 아, 두 개를 다 봤단 얘기예요? 예. 그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골뱅이 안주가 둘이 이렇게 먹을 때 항상 옆 테이블에 음식을 많이 남기면 너무 아깝습니다. 아깝죠.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좀 갖고 옵니다. 음식을. 그리고 갖다 놓고 깨끗하니까. 예. 한 번은 이제 친구랑 먹는데 옆 테이블에 남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막 웃다가 얘기 다 하고 아, 그래? 나가자. 이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골뱅이가?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덜었습니다. 덜고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딱 앉아서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이 들어오시네. 예를 들면 담배 피고 들어온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요. 아, 들어왔어. 들어오시더니 아, 먹자. 안주 어디 갔지? 아주머니, 아, 저희 안주 어디 갔습니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 이거는? 그때 유태이탈이. 그냥 가만히 있었죠. 예, 그냥 이대로 있다가. 어.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건 마음의 양심이 김영탁 씨인데 예, 예 그래서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아신 것 같아서 예, 예 다시 사드리고 이제 제가 내가 먹, 지금 나 제가 내가 힘들어 아 재밌네 신기한 체험이네 예, 한 번은 예. 순간이동 예, 누명 때 지하철을 딱 타는데 왜 다들 이렇게 보면은 자리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빈자리. 네, 네. 딱 보는데 어? 빈자리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가서 거의 다 도착할 때쯤 가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무도 없었거든요. 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럼 앉았는데 뭔 아주머니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 다시 조용히 일어나서 역할을 그거는 아주머니의 순간이동이네 아니